우영우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트일까요? K-콘텐츠가 정말 잘 만들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에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OTT 업체들의 수혜를 입으면서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실적도 좋은 콘텐츠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콘텐츠 관련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뭐 지금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우영우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꺼번에 몰아보려고 네. 지금 아껴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영화도 있고 또 요즘에 좋은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사실 청담부부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정재 씨라든지 이제 정우성 씨가 주연을 맡아서 최근에 이제 헌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계속 기대감이 붙는 이유가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콘텐츠주들이 계속 어떤 호실적을 받을 수 있을까, 수혜를 기대감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일까, 계속 그 시장의 관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네네. 계속 콘텐츠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헌트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개봉 첫날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흥행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주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빅4들을 보시면 네. 주로 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모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1위가 한산이었고요. 2위가 비상선언, 그리고 3위 헌트, 4위 뭐 외계인까지 뭐 전부 국내 영화들이 한국 영화판의 어떤 박스오피스를 모두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K-콘텐츠들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관들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버텨내면서 이제 평균 티켓 가격이라든지 뭐 키오스크를 들여온다, 뭐 아니면 그렇죠. 뭐 콤보 음식들 판매를 조금 늘리면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티켓 그 판가 상승까지 모두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영화 관련 주들 뭐 최근에 많이 눌렸었잖아요. CJ, 그렇죠. CGV라든지 컨텐트리 중앙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뭐 P라든지 Q적인 면에서 모두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하반기적으로 조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컨텐트리 중앙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들, 그리고 범죄도시 2에서 이제 흥행 성적을 제대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반기에 대작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국내 영화가 아니더라도 네.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뭐 토르라든지 뭐 블랙팬서, 아바타 2 등이 또 개봉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리두기도 점차적으로 해제가 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 이런 부분들 충분히 힘 입어서 영화라든지 미디어 관련 주들 실적 상승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관 쪽에서도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뭐 코로나 아직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네. 영화관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요즘 극장에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OTT 쪽에서도 역시 콘텐츠 종목들은 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어제 어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실적, 월트 디즈니도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런 OTT들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도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이게 주가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여기에 어떤 대장주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시장에서 관망하는 모습인 것 네. 같아요.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요. 네, 맞아요. 2월, 3월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번에 2, 4분기 가입자 수가 이제 97만 명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시면 전 세계 OTT 업체들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어제 디즈니 플러스가 실적 발표가 네. 있었는데 넷플릭스 가입자 수를 5년 만에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OTT 업체들 간의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다. 뭐 OTT 업체들 간 뭐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뭐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이제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애플 등이 계속 이 OTT 서비스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왓챠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네, 한두 개씩 이제 정리가 되고 뭐 대장격인 한두 개의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OTT 업체들이 경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을 콘텐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텐트폴 작품들을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웰메이드된 작품들을 빨리 들여오는 것들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라이브 스포츠 중계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조금 늘리면서 내부적으로 콘텐츠들을 이제 다양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소위 요즘에 이제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네네. 합니다. 뭐 뽕 뽑는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네. 하나의 그 지적 재산권 IP 하나 가지고 웹소설, 웹툰 그리고 드라마, 영화 아니면 이제 뭐 나아가서 굿즈까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OTT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라기보다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수혜를 더 크게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A스토리도 그렇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제 IP 지적재산권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그 레버리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제작사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콘텐츠주들이 제작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네. 이제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가 모습들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바닥권을 좀 어느 네. 정도 다지고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턴하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어제 이제 실적도 콘텐츠리 중앙이 잘 나왔고, 영화관 관련주들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CJ, CGV도 이제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는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는 주가 위치 에너지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조금씩 뭐 사 모아 나가셔도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